장어잡이 어선 정진 18호. 제주군에서 조불하다 한림항으로 귀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길을 잘못 든 것 같습니다. 그날따라 바람 끝이 심상치 않아서 귀향을 너무 서둔 게 탈이었습니다. 배가 미처 암초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 형님! 큰일 났습니다! 뭡니까? 아, 암초입니다, 암초! 암초 났고! 정진 18호가 암초에 좌초된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사고였고 선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은 일단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힌 후 배가 구조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일진이 왜 이렇게 안 좋노? 제주 소방서 119 구조대원들은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 출출해라. 배고프지 않을까? 그러게. 저녁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참, 오늘은 출동이 참 뜸한데. 예, 네, 출동이 높고. 구조 출동, 구조 출동. 한림읍 한수리 앞바다에 해난 사고 발생. 구조대 구조 출동. 구조대 구조 출동. 한림읍 한수리 앞바다에 해난 사고 발생. 구조대 구조 출동. 구조대 구조 출동. 사고 현장엔 인근 한림 소방 파출소 대원들이 미리 나와 있었습니다. 70인데 좀 신속히 빨리 출동해 바랍니다. 아, 모두 몇 명이세요? 아, 10명이라고요? 현장과의 무전 교신을 통해 대원들은 미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어두워진 겨울바다. 사고 선박에 고립된 선원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정들 하고, 진정들 아이소, 진정들. 아, 저기야, 저기, 저기, 저쪽이 아이. 어디, 어디? 어느 쪽이요? 전방이 다 저쪽이에요. 구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조명대 켜고, 네. 한반장에 2명은 숙도 있고, 진입 준비. 네, 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좌초 선박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해난 구조에 경험이 많은 대원들이 사고 선박 진입조로 투입됐습니다. 해변이 밝아지는 거 보니까 구조대가 업무에 해변에서 사고 선박까지는 100여 미터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수심이 깊고 파도가 거센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대원들은 수중 장비를 갖추고 진입해야 했습니다. 사고 선박으로부터 30미터 전, 안전을 위해 가져간 수중 장비가 오히려 진입을 방해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사고 선박까지 가지도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우리 대원들이 선원들을 구조하기 위해 가지고 간 구명조끼, 구명환 등이 바람에 휩쓸리면서 우리 대원들이 중심을 잡지 못해서 파도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지형적인 특수성과 파도 등을 예측 못한 결과 1차 진입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고 선박까지 수월하게 진입하기 위해 대원들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수중 장비를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뭐야? 여기 한번 도로 나오시는데요? 야, 왠지 큰일 났다. 빨리 갑시다. 이것이 그날의 구조에 있어 우여곡절의 시작이었습니다. 너무 고생하신다. 그래, 맞아요, 맞아요. 우리 가서 커피라도 한잔 하자. 맞아, 빨리 가자. 빨리 해보세요, 빨리.
119 대원들이 철수하는 기미가 보이자 금세 구조들이란 선원들의 희망은 수포로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대원들은 곧 2차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로프만 가지고 맨몸으로 진입한 결과 이번엔 성공적이었습니다. 우선 사고 선박에 실려있던 구명정을 내린 후 선원들의 원활한 구조를 위해 한 반장이 배에 올랐습니다. 야! 아저씨! 자, 이거 잡으세요! 사고 잠수는 저희들이 있는 데서 한 30m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은 파도가 자꾸 휘가 마돌아서 현장으로 진입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선원을 싣고 갈 구명정이 거친 파도에 뒤집히는 일이 없도록 대원들은 로프를 배에다 단단히 결착시켰습니다. 자, 구명정을 조심조심 내리시고요. 내려갈 준비하세요. 자, 네. 한 분 한 분. 자, 한 사람 조심해서 내려가요. 천천히. 자,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자, 한 분씩 한 분씩 한 분씩. 구조가 순조롭게 진행돼 갈 무렵 또 다른 난간이 대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절대 한 번씩 내리세요. 천천히 오세요, 저기. 니 어디 가요? 아, 그럼 웃다니까. 니 정신 있나, 없나? 아, 배를 우회하고 니만 빠져나가는 게인가? 저한테 빨리 올라온나? 아, 선장님. 배를 버릴 수 없다며 선장이 고집을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백대로 버스 가시죠. 아, 배가 문제니까 사람 목숨이 문제죠. 아, 버스 가시죠. 아, 버스 가시죠. 네, 저희들이 파도와 어렵사리 싸우면서 현장 접근을 시도해가지고 현장 진입에 성공하였을 적에 선장님, 갑판장님, 기관장님께서 못 나온다고 하셨을 적에 참 구조 업무를 하는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부장님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글쎄 좀 오래 걸리고 걸리네. 아이고 막 저희도 고생인 수다게. 고생인 수가. 녹차입니다. 예, 아닙니다. 특히 이거 예. 아, 저렇게 사람들 왕중에 맞지? 어디 봐, 어디 봐. 저기. 한 번에 전원 구조를 목표로 했었지만 2차 진입에서도 대원들은 7명의 선원들만 구조해야 했습니다. 현장이야 3명은 배를 지키겠다고 고집 부리는 바람에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후배가 때마침 나타나가지고 핸드폰으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형님 먹어! 여보세요! 어! 남식이! 아, 네가 웬일이고! 어? 못 간다! 아, 배를 두고 어떻게 가라! 에, 지하라 임마! 거기 가 있는다고 배를 살릴 수 있나? 고집 부리지 말고 포트 내려오소! 바람이 심상치 않다니까! 때마침 도착한 고향 후배의 도움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던 구조작업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네, 따라온나! 구조대가 3차 진입을 시도할 무렵 사고 선박에서는 또 한 차례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형님요, 이거 뭐 할라고? 이게 얼마짜리 인지 몰라서 그러나? 아, 빨리 다른 거다 챙기란 말! 선박에는 어군 탐지기 등 고가의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과연 목숨만큼 중요한 것인지 대원들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대보다 바다는 더 잘 안 깨네. 뭐 이리나 저리나 마서. 아, 뭐라. 아, 사장님 오시네. 선장님! 세 번에 걸친 진입 시도와 우여곡절 끝에 정진 18호 선원들은 고가의 장비와 함께 모두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저녁도 뭐 고생했지? 제 말에 아니.
아, 그러고 보니 벌써 11시가 넘었네. 아, 근데 신다운 얼굴에 상처 났어. 어디? 바람찬 한수리에서 펼친 그날의 해난 구전은 대원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게 될 것입니다. 선원들을 구조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